3번 미스터리 싱어는 신승우 씨를 만나러 왔을까요? 김종국 씨를 만나러 왔을까요? 진실의 무대야, 열려라! 자, 노래를 잘하는 실력자라면 신승훈 대표님을 만나러 온 고등학생. 네? 음치라면 종국 오빠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중학생 음치. 아, 모르겠다. 진짜 모르고 뭐든 반전이다. 나는 실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와, 근데 진짜 실력자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너 까불이야. 제일 궁금하다, 근데. 자, 우리 3번 미스터 싱어. 이분 이제 실력자면 5명 다 실력자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네. 예. 설마 음치는 있겠지? 예. 네. 그럼 100%죠. 그럼 100%죠. 예. 나도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면. 진짜 그것도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진짜. 네. 자, 좋습니다. 자, 3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기대돼요. 잘 불렀으면 좋겠다. 아, 설마. 아, 실력자인데. 재밌는 친구야. 솔직하긴 하네요. 아, 진짜. 네, 이상형 김종국. 야, 어떻게 중학생인데. 아, 들었어, 들었어. 아, 진짜요? 악수 한번 해줘요, 악수. 정말, 아, 정말? 야, 이거 정말 저를 만나러 너목포에 온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너목포에 오빠 계셔가지고 여기 시청하고 왔어요. 정말? 네, 너무 진짜 잘생겼어요. 아, 잠깐! 아, 내가 궁금한 거 있어요. 어디가 제일 잘생겼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근육. 이거. 숨이 가빠지고 좀 되게 떨리고 약간 슬퍼 보였거든요? 맞아, 뭐. 근데 그게 종국이 형이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네. 우와! 아니, 이거. 아, 정말이에요? 아니, 진짜 아니, 연기인 줄 알았어.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막 울려고 하는데. 와! 네. 오, 대박이다. 아니, 근데, 삼덕. 나, 아, 실제로 처음 봤어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봤던 종국이 오빠, 그리고 실물로 오늘 처음 본 종국이 오빠, 뭐가 더 멋있어요? 실물이 훨씬 잘생기죠. 아, 네. 아, 정말 왜 그래? 울지 마, 왜 울어? 아니, 언제부터 종국이 오빠 좋아했어요? 휴지 좀 주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런닝맨 보고. 그래, 맞네. 런닝맨이야, 런닝맨. 아니, 어떡해. 휴지 오빠 좋아하는 거야, 그래. 휴지 많이 써도 돼. 500만 원 타면 뭐 하려고 그랬어요? 큰 돈이거든요. 아니, 사실 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뷰티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뷰티 쪽에서 어머님은 속눈썹 이렇게 연장하시고 아버지는 미용실에서 파마 하실 미용실에서 파마 그래요, 파마 하시는데 그래서요 손이 너무 상하셔가지고 아이고 손이 너무 상하셨어요 손 관리 좀 해드리고 싶고 아이고 아니 왜 그렇게 왜 떨어뜨렸어요. 아니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건데.
아니 이런 착한 마음씨를 가진 우리. 아 그러니까요. 지금 딱 운동 그러니까 딱 중학생 같고. 아 포크페이스 너무 좋았고. 너무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그게 아니라 김종국 씨가 한마디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아니 그냥. 아니 이렇게 또 아니 이렇게 정말 남들이 다 BTS 좋아할 때 아니 이렇게 또 나를 이렇게 또 그래. 아 왜 그래? 왜 우는 거야 근데? 아 한 번 좀 안아서 또 당겨줘요. 아니 나도 아 나 아 진짜 와. 아니 나중에 어머니 아버님 그 미용실에 한번 종국 씨가 놀러 가줘요. 가서 속눈썹 연장도 하고 파마도 좀 하고. 속눈썹 연장도 하고. 아 저 눈이 작아서 연장해봐야. 눈 크기 연장도 좀 하고. 혹시 종국이 오빠 만나면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이거 어떡해? 어떡해?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아 기다려줘요. 그때 되면 종국이 오빠가 50살이 넘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네. 중학생 친구가 좋아해 주니까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공연에 내가 한번 꼭 초대를 할 테니까. 한번 미소를 치면은 음치였습니다. 뭐 우리 학생 꿈이 뭐예요? 꿈이? 이번에 여기 노목부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연기하세요. 그래서 꼭 배우 할 거예요. 배우. 안녕. 최고야 최고! 아, 최고야 아, 최고다 진짜 최고야. 너목보를 나와서 자기가 연기하는 야, 거를 야, 놀란 거죠. 귀엽네요. 아 김종국 씨? 저 음악 지금 저기서 계속 아, 무대 뒤에서 곡 소리가 계속 나. 야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상황이어서 네. 예 조금 많이 놀랍네요. 네.